20.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 절망적인 모든 일을 잠시 잊고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헤어진 가족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찾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시급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통의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가 출장 안마 좀 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렇듯 반가운 일이 또 있을까?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아 나는 가겠다고 대답하고 친구가 말해주는 대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환자 손님께 그 어느 때보다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했고, 이런 내 사정을 알게라도 한듯 손님은 안마요금을 주면서 이틀마다 정기적으로 와줄 것을 제안해왔다. 뜻밖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고 나는 그로부터 수개월간 이틀에 한 번씩 정해놓고 출장 안마를 하면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팽개치기로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누구든 안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전혀 상관없으니 불러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내 사정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예상외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정성껏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되자 내 주머니도 차츰 두둑해지면서 여유가 생겼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그후 나는 직장을 갖게 되면서 점차 안정이 되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반전의 기회를 잡자면 뭔가는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 고민했다. 그렇지만 당장 무슨 수로 보증금과 시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은 뜻하지 않은 곳에 또 있었다. 친구가 적금 보험 통장 등에서 대출을 받아 1,9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닌가. 나는 이 돈으로 복지관 근처에 아파트가 많은 곳에 작은 상가를 월세로 임대해서 간단한 시설로 안마원 간판을 걸고 안마업을 시작했다. 그 안마원은 내 이름이 아닌 초등학교 즉 성모학교 후배 정예진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그것은 내가 새를 얻어 일을 하면 빚 독촉 압박이 들어올까 봐서였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만나 월세방에서 어렵게나마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구임대 아파트를 신청해 보았다. 하지만 7번을 신청하도록 계속 추첨해서 떨어지자 살아갈 집 때문에 속이 탔고, 무엇보다도 월세 부담이 갈수록 힘들어졌다. 그런 중에도 내가 이래저래 갚아야 할 빚은 어림잡아 이자와 원금을 합해 약 2억이 넘었다. 태산 같은 빚과 함께 내 주민등록이 가는 곳마다 최고장이며 값나가는 물건도 없건만 가재도구 압류 통보로 나를 괴롭혔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주소를 옮겨가라는 권유 때문에 어느 한 곳에도 주소를 안정되게 둘 곳이 없는 죄인의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 나였다. 차라리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릴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기대할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니 그럴 수도 없었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은 황봉주 신협 전 이사장님이었다. 어렵고 힘든 내 고민을 전해들은 황봉주 신협 전 이사장님은 나에게 주민등록을 자택 주소로 옮겨놓으라는 연락을 주신 것이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주소지를 옮겼고, 비로소 안심했다. 그리하여 주민등록은 말소하지 않아도 되었고, 주소지는 안정된 셈이다. 이렇게 되어 훗날 영구임대 아파트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눈덩이 같이 커진 빚은 나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빚 독촉 등기 우편물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는 마음이 늘 불안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짐스러웠고 귓전을 울리는 휴대폰을 내던져 박살을 내고 싶도록 우라가 치밀기도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봐야 결국 내 발등 찍는 격이고 세상을 살면서 나의 유일한 소통의 활로를 어리석게 포기하는 셈이기에 후회할 일은 참기로 했다. 사랑하는 가족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험한 가시밭
같은 삶을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때때로 절망과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약하게 했다. 하지만 세상만사 세옹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절망하지 말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디 끝까지 가보자. 갑자기 오기마저 발동했다. 그렇다. 이 세상에는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TV 뉴스를 통해 들려온다.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마저도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회사가 도산하면서 빚 때문에 사장이 음독 자살했다는 등 연일 쏟아져 나오는 사회에 발생하는 허다한 비극의 뉴스. 전철을 탈 때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실성하여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무너진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대할 때면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자영업으로 작은 돈이나마 벌고 있는 나는 괜찮다고 다소의 위안을 받으며 용기를 가져보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자고 나면 꼭 같이 잊고 싶은 불안감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밝은 비전이 없으니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가슴 속에 무엇이 매달린 듯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끝까지 기대고 매달릴 곳은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하느님과 성모님 뿐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아,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겪는 시련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남들처럼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도우심을 간절히 청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인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오고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